내일은 뒷산에 소풍을 가기로 한 날이죠? 네! 그런데 선생님이 저번에 보니까 누가 비싼 간식을 가져오는지 내기를 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오늘 딱 말할게요. 간식은 1,500원 넘지 않은 선에서 사오도록 하세요. 에휴, 1,500원이면 과자 하나밖에 못 사겠네. 그러게, 나는 과자 두 봉지는 먹어야 배가 차는데. 아, 진짜. 1,500원 안에 과자를 사야 된다니. 너무 불공평해. 에? 뭐가? 나처럼 입이 고급인 애들도 너희 같은 서민 입만 맞춰서 싸구려 과자를 사가야 된단 말이잖아. 서민? 에휴, 나 그럼 난 이만 먼저 가볼게. 엥? 아, 쟤 뭐냐? 차별이가 원래 그렇지 뭐. 아! 우리 간식 같이 사러 갈래? 그럼. 그럼 집에서 옷 갈아입고 각자 용돈 받아서 요 앞 공원에서 만나자. 그럼. 내일 봐. 아, 이따가 봐. 다녀왔습니다. 그래, 어서 와.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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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1,500원만 주세요. 1,500원만. 1,500원? 1,500원은 왜? 아, 내일 소풍 가는데 선생님이 1,500원 안으로 간식을 사오래요. 그래서 댕댕이랑 만나서 같이 간식을 사러 가기로 했어요. 너 저번에 엄마한테 필요한 거 살 거 있다고 그래서 돈 받아가더니 결국에는 그걸로 허트짓했잖아. 어? 아니에요. 이번엔 절대 안 그럴 거라고요. 정말이지? 네. 이번엔 절대 엄마 배신하면 안 돼. 알겠지? 네. 절대. 아이, 당연하죠. 아이, 잔돈이 없네. 에휴. 자, 여기 10,000원. 잔돈 남겨오고 주심이 다녀와. 네, 다녀오겠습니다. 뚜뚜뚜뚜. 무슨 과자를 사지? 그러게, 1,500원 안으로 사야 하니까 신중하게 골라서 내일 가장 맛있게 먹을 수 있는 하나를 골라야겠어. 이 쿠키. 이 쿠키는 뭐야? 1,600원이잖아. 그냥 새우깡이나 하나 사야겠다. 난 골랐어. 그럼 나는 여기 덜 촉촉한 초코칩이나 사야겠다. 나도 골랐어. 얼른 계산하러 가자. 골라. 그래, 과자 하나만 계산해주면 되니? 네, 얼마예요? 1,400원이다. 여기 10,000원이요. 그래, 그래. 여기 고스름돈. 오. 봉투 필요하니? 아니요. 저도 이거 하나만 계산해 주시면 돼요. 1,300원이다. 네, 잠시만요. 뭐야? 왜 그래? 토톤이 사라졌어. 뭐? 어떡하지? 어디다 흘린 거지? 아, 엄마가 돈 잃어버린 거 아시면은 나 엄청 혼날 텐데. 나 죽었다. 어떡하지? 마음 같아선 댕댕이한테 돈을 빌려주고 싶은데 엄마가 거스름 돈을 꼭 남겨오라고 하셨단 말이야. 엄청 혼나겠지? 어떡해 진짜 어떡해. 내가 대신 내줄게. 여기요, 1,500원이요. 헉? 리아야. 진짜 고마워. 너 그런데 엄마한테 혼나는 거 아니야? 아니야, 걱정 마. 리아야, 고마워. 그래, 그럼 내일 보자. 일단 멋진 척하고 대신 내주긴 했는데 집에 가서 엄마한테 뭐라고 말하지? 일단 생각나기 전에 놀이터에 좀 앉아있어야겠다. 엄마한테 뭐라고 말할지 아직도 생각을 못했어. 정말 어떡하지? 뭐야? 오빠 여기 있다! 엄마! 오빠 여기!
아니 과자 사러 간다는 애가 한참이 지나도 집에 안 들어와서 어딨나 했더니 대체 여기서 뭐하고 있어? 엄마! 뭐야 왜 그렇게 당황을 해? 얼른 집에 가자 밥 먹어야지. 어? 네. 뭐지? 잊어버리신 건가? 근데 리아야 거스름돈은? 네? 거스름돈이요? 오늘 날씨가 참 좋죠 엄마? 네가 갑자기 왜 이래? 왜 갑자기 딴 소리야? 거스름돈! 오늘은 저녁 메뉴가 뭐예요 엄마? 얘가 자꾸 말 돌리는 거 보니까 수상한데? 너 뭐 했어? 제가 뭘 하긴요 엄마. 여기 거스름돈이요. 하나 둘 셋 넷. 8,700원이 남아야 되는데 왜 7,300원밖에 없어? 영수증을 보니까 거스름돈이 한참 모질란데. 그게 댕댕이한테 줬다고 하면 댕댕이가 엄마한테 혼나겠지? 엄마는 왜 1,400원 가지고 그러세요? 뭐? 이 녀석이? 엄마! 쟤는 갈수록 왜 저런다니? 아휴. 어머, 리아 어머니! 응? 댕댕이 어머니? 아휴, 저희 애가 돈을 잃어버려서 과자 계산을 못하고 있는데 리아가 대신 내줬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신발 정리를 돕다가 우리 애가 지갑을 놓고 갔지 뭐예요? 아휴, 신세져서 죄송해요. 여기요 아줌마, 리아한테 고맙다고 전해주세요. 그래. 감사해요. 그럼 저희는 가볼게요. 안녕히 계세요 아줌마. 가자 댕댕어. 그렇게 된 거였구나. 리아는 댕댕이가 혼날까봐 나한테 제대로 설명을 못한 거였어. 나는 그런 애를 때리기나 했으니. 유루야 먼저 집에 가 있어. 네 알겠어요. 얘는 대체 어디 간 거야? 걱정되게. 경찰서에 신고라도 해야 되나? 리아야! 엄마. 리아야.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잘 알지도 못하면서 리아를 때렸어. 이야기는 댕댕이한테 다 들었어. 엄마. 엄마가 정말 미안해. 우리 아들 추운데 왜 이러고 있어. 얼른 들어가자. 엄마가 우리 사랑하는 아들이 제일 좋아하는 걸로 밥을 차려줄게. 브링클. 우리 사랑하는 아들. 아. 엄마 너무 아팠어요. 해주세요. 뿅. 구독. 뿅. 좋아요. 삥. 안녕.